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꽃피는 춘사마리 왔는데 꽃은 피는데 우리 마음의 꽃도 피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의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놈은 실력의 꽃이 언제 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올해 안에는 피어야 되는데 그죠? 너무 늦게 피면 안 됩니다. 피었는데 11월 달에 핀다든가 이러면 힘들어지겠죠. 아무리 늦어도 10월 전에는 PCR 그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 4월 강의죠. 그래서 뭐 11월부터 드신 분은 3순환이 되는 거고 1월부터 드시면 2순환째 되는 거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파스는 이제 그 1, 2월 강의보다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좀 어려웠던 부분들 빼놓은 부분들 다 하기 때문에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시고 그 프린트 나눠드린 부분은 그냥 갖고 다니다 시간 났으면 이게 읽어보시라는 거니까 그걸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외우라고 준 거 아니고 그리고 그게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다 보면 눈에 익숙해지라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수업을 듣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또 수업이 좀 그러니까 쉽게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알아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 요약해 놓은 거라 막 봐도 외우지도 않습니다. 공부 안 되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일단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쫙쫙 훑어보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네?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그 1000페이지 1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 제목이 부동산 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세법이다. 그러니까 뭐 세금에 관한 걸 배우는데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느냐?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뭐거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그죠? 요 각각의 단계별로 내는 세금을 우리가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중에 다 배우는 거 아니고 1번만 배우고 그다음에 보유와 관련된 거, 양도 관련된 걸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는 우리가 두 개를 배우죠. 뭐 배웁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 배우고 보유와 관련돼서 뭘 배워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배우시고 그다음에 양도 소득세를 배우게 됩니다. 기본은 이렇게 간단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부동산 세법을 배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예요? 그 세금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조세가 뭐냐라고 정의가 나와 있죠. 근데 정의 부분 읽을 거 없다 했죠. 그 밑에 특징 보시면 된다 했죠. 자,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조세를 부과하는 건 누가 부과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과세 주체란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과세 주체의 뜻은 세금을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된 단체. 그죠? 이런 뜻이죠. 그럼 세금을 누가 부과할 수 있냐? 법으로 정해진 두 개 딱 정의되어 있죠. 누굽니까? 국가와 지자체라고 했죠. 국가와 지자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론 뭐다? 얘가 세금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간단한 거죠. 뭐만 보면 돼요. 그걸 누가 부과해서 가져가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네만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세금이 아닌 이유가 뭐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얘네들이 부과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 조세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정의 자체가. 그죠? 자, 그러면 국가가 부과해서 가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얘를 국세, 그러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지방세, 그런다 했으면 얘를 국세, 지방세,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국가에서 부과해서 국가에서 가져가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부과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두 개로 나눴죠? 특, 광, 도가 있고 뭐가 있다? 시, 군, 구가 있다 했죠. 이 말은 얘네들이 부과해서 가져간 조세도 있고 얘네가 부과해서 가는 조세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특광도세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취득세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재산세가 시, 군, 구세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해서 얘네들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요거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부과해서 얘네 재정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단순히 얘는 특강도세, 얘는 시군구세 이런 끝나면 안 되고 자 예를 들면 우리 세법에 합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합산. 그죠? 합산. 합산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자 우리 세법에서 모든 합산은 다 만약에 나오면 원칙적으로 개인별 합산입니다. 다 개인별 합산.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합산한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연말정산에서 직장 다니시면 남편하고 부인하고 맞벌이를 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할 때 남편 소득과 부인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뭐요? 본인 앞에 있는 것만 합산하죠. 왜? 모든 합산 우리 세법 뭐라고 돼 있다? 개인별 합산으로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세 가면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재산세도 합산이란 말이 나와요. 합산.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가 원주시고 이쪽이 춘천이다 했을 때 이쪽에 만약에 토지가 두 필지가 있어요. 별도 합산 두 필지가 있고 여기도 별도 합산 두 필지가 있다 했을 때 요 네 필지가 전부 다 만약에 갑의 소유다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자 그럼 합산한다겠죠? 자 그럼 재산세 합산할 때 요 네 필지를 합산한다? 요 원주하고 춘천 걸 따로따로 합산한다? 본인 앞으로 다 합산한다겠죠? 자 그러면 근데 본인께 네 필지가 있는데 토지가 원주에 다 있으면 좋은데 원주에 두 필지 있고 춘천에도 두 필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갑 소유예요? 자 이때 네 필지 합산한다 아니면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합니다. 왜요? 왜 그냥 이유는 간단해요. 뭐 왜 그냥 시, 군, 구세라는 뜻이죠. 이 말은 모든 과세를 시, 군, 구별로 각각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산하더라도 어떻게 시, 군, 구별로 합산하는 거지 이걸 두 개 합산하진 않는다는 거. 왜? 시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 내 거지만 여기 두 개만 합산해서 원주시에 세금 부과하고 이 춘천에 있는 건 춘천 거 두 개만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여기서 일리 고지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몽땅 내 거라고 해서 모집을 합산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나중에 얘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국세죠. 이때는 그러면 요 네 필지 합산할까요? 안 할까요? 합산합니다. 왜? 국세는 뭐라고요? 전국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합산인데 지방세는 합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합산하는 거고 같은 합산인데 국세는 전국 합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군구세, 특강도세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합산이란 말 나올 때 그럼 재산세 문제 푸는데 갑자기 문제 지문에 뭐 전국이나 국내 이런 말 나오면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틀린 거죠. 왜?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면 안 돼? 전국이나 국내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죠. 좀 이따 하겠지만 물납이라는 게 있어요. 물납. 그죠? 자,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다?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물납이 재산세도 물납이 되고 종부세도 물납이 되죠. 근데 이 둘 다 뭘 가지고 물납하냐면 부동산으로 물납하다 나왔죠? 부동산. 그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죠. 자, 둘 다 부동산인데 어디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있는 부동산으로. 그죠? 자, 재산세는 어디 걸로 한다? 어디 있는 부동산을 물납한다? 관할구역, 즉 어디? 시군구 안에 있는 걸 합니다. 해당 시군구 안에 있는 거. 근데 종부세는 뭐라고 나와요? 어디 있는 부동산? 국내,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국내 소재 부동산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국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세니까 같은 부동산이고 여기도 같은 부동산인데 얘는 지방세 중에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관할구역, 여기서 말하는 관할구역은 시군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저거와 관련된 겁니다. 세금 부과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을 그런 개념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방세는 지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지방세 세 개 배우잖아요. 취득세, 그리고 뭐 있어요? 등록세 배우죠, 등록세. 자, 등록세는 얘는 무슨 세냐면 도세 및 구세라고 합니다. 도세 및 뭐라고요? 구세 이렇게 돼 있죠. 조심해야 되죠?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원도에서는 원주시 건 춘천시 건 간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걸 해서 등록세를 내면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강원도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구세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어디서 구세라는 거야? 어디에서는 구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죠. 여러분 우리 법에서 말하는 항상 군은 세법의 모든 군은 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치구. 그러니까 이러면 행정구 아시죠? 행정구. 그죠? 공법 배우셨죠? 행정구가 있고 자치구가 있어요. 행정구는 뭐예요? 예를 들면 수원시 팔달구, 안산시 단원구 이런 식으로 구가 있거든요. 그 구는 행정구예요. 그건 뭐예요? 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죠. 인구가 50만 넘어가면 한꺼번에 관리하기 힘드니까 분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구청장은 공무원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 구는 뭐예요? 자치구. 지금 무슨 얘기예요?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구를 말하는 거죠. 어디 있는 거야?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청장은 서울시 밑에 있는 구청장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은 뽑잖아요. 기초자치단체장,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맨날 뭐 시군구 할 때 구란 말이 나오면 다 뭘 얘기한다?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시군구는, 시군은 도 밑에 있는 시군을 말하고 이 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있는 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러면 도에서는 도세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하고 대전광역시에서 등록세를 내면 그 누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구청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광역시나 특별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의미죠. 이게 작년 기출문제 질문이죠. 총론에서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 정답 5번에 등록면허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 뭐예요? 특별시세가 아닌 것. 이거 기죠. 이거 특별시세가 아니잖아요. 이 말 지금 어려워요? 이건 특별시세가 아니고 도세는 뭐라고? 구세라니까. 특별시에서는 무슨 세야?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구세로 들어가고 광역시에서는 놀러가? 구세로 간다니까요. 도에서는 도세고. 그러니까 문제 질문이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거 정답이잖아요.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잖아. 이거 정답이었어요. 이거는 이 문제는 거의 주소문기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죠. 마치라고 낸 거지. 왜? 이걸 1년 공부하고 하면 등록세가 도세 및 구세라는 것도 모르고 시험 보러 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시험의 기출문제가 이거였죠. 그죠? 얘가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 과세 주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네가 세금을 걷어가는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살림살이 하려고 걷어가는 거라 했죠. 그죠? 국가 지자체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걸 뭘 통해서? 조세를 통해서 충당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을 걷는데 문제는 뭐다? 세금을 자기 맘대로 걷으면 안 되죠. 왜? 그럼 맘대로 걷어버리면 세금을 내는 당사자는 국민이잖아요. 그죠?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뭐 한다 했어요? 네 맘대로 세금 걷지 말고 세금을 걷으려면 어떻게 해라? 세금을 뭐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해라. 그런 얘기, 조세를. 법률을 뭘 정해줘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해주고 이 조건 충족되면 세금을 걷고 여기 조건 충족이 안 되면 세금을 걷지 마라 라고 정해주는 거죠. 그럼 법률로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세금 부과 요건에서 과세 요건이라는 표현을 쓴다 했죠. 이때 그럼 과세 요건은 정해진 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에서 뭐라고 한다? 과세 대상으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고만 이제 문제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과세 개체, 과세 물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린 대상으로만 배웠으니까 얘는 틀렸네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주가 있으면 뭐가 있어? 객이 있는 거죠. 자, 과세 주체가 있습니다. 제가 주체잖아. 그죠? 제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도 있어야 돼? 그 부과하는 대상이 뭐가 돼 있어야 돼? 객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에 대비해서 뭐라고 그래? 객체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 과세 물건 그러기도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다? 과세 대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무엇을 샀을 때 취득세를 내고 무엇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낼 것인가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물방울 다이아나 금송아지가 있어 집에. 그러면 이건 재산세를 부과할까 안 할까요? 물방울 다이아. 안 하죠. 그죠? 금송아지가 있어. 갖고 있잖아. 금송아지. 재산세는 보유세잖아요. 금송아지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그 물방울 다이아나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죠. 말했잖아. 세금 무조건 어떻게든 많이 걷고 싶어 한다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왜? 일단은 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이유는 과세를 하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물방울 다이아가 있는지 금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는지 황소인지 암소인지 젖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당사자만 혼자 알고 있잖아. 며느리도 몰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금고에 금송아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 과세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그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지. 결론은 뭐다? 어쨌든 걔네들이 세금을 상식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법으로 열거를 해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열거된 것만 뭐다? 사고 팔았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낸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세목 앞으로 배우잖아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그 다섯 개 세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세 대상은 뭘까요? 다 들어가는 거 공통으로. 뭐겠어요? 뭘 정했을 때 다, 이건 뭘 세금을 다 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다 내죠. 뭐?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제게 부동산 세법을 배운다니까. 뭐와 관련된 거?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운다니까요. 모든 과세에 대한 공통사항은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누가 그 세금을 낼 것이냐. 그죠? 납세 의무자란다 했죠? 이거 정해주는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정해줄. 뭐 상식적인 얘기죠. 취득세는 누가 내겠어요? 취득한 사람이 내고. 그죠? 등록세는 등기등록 하는 자가 낼 테고. 재산세, 종부세는 그 재산을 보유, 소유하고 있는 보유자가 낼 테고.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겠죠.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걸 정해줍니다. 과세표준. 자, 세금을 계산하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할 것인가 기준금액을 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방을 우리 매매를 했어요. 그죠? 둘이 매매했는데 매매가가 1억이에요. 1억. 그럼 얘는 이 부동산을 1억에 뭐 했다는 거고 팔았다는 얘기고 얘는요. 이걸 1억에 샀다는 얘기죠. 그럼 취득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양도세를 내고 얘는 취득세를 냅니다. 자, 근데 지금 매매가는 1억이죠? 둘이 거래 금액은 1억인데 세금을 낼 때는 얘가 얘하고 얘고 얼마만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는지는 다 같지가 않고 다릅니다. 왜? 일단 취득세는 을이 되죠. 이제 얼마에 샀어요? 1억에.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얘가 1억에 취득하면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다? 1억. 그럼 얘는 기준 금액이 일단 1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얘는 어떨까요? 얘는 1억에 팔았죠? 그럼 얘는 1억에 팔았으니까 그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인 과표가 1억입니까? 아닙니다. 왜? 얘는 1억에 팔았지만 뭘 빼줘야 돼? 손해보고 팔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뭘 빼줘야 돼? 경비 빼줘야죠. 들어간 경비 빼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제하고 돈이 남으면 뭐요?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매매가는 1억인데 세금 부과할 때는 취득세는 1억 전체에 과세하는 게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보다 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 일단 기본적 경비가 있으니까. 아니면 심지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과세표현이 다 다르죠. 세목별로.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각각의 세목별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정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 그러고 자 1억을 세금을 내게 되면 그 1억이 기준 금액입니다. 근데 이걸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100% 내는 건 없죠? 그럼 여기다가 50% 낼 건지 40% 낼 건지 크기를 비율을 정해줘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세율. 그런다 이제 세율.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과세 요건이라 한다. 그죠? 네 가지를 과세요건. 이 요건을 충족한 개인과 법인에게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건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보상 같은 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개인적 보상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세금은 뭘로 내느냐? 그죠? 뭘로? 세금 내야 되잖아. 세금 뭘로 낸다 했어요? 네, 현찰박치기죠. 현찰박치기. 그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현찰박치기입니다. 근데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세금은 현찰박치기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해는 확 오죠? 금방 이해는 되잖아. 금방 알았더니 현찰박치기 금방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현찰박치기 좀 그렇죠. 그럼 어디서 쓰는 거야 현찰박치기는? 고스톱 칠 때 쓰는 얘기죠. 고스톱 칠 때. 현찰 고스톱 칠 때. 고스톱 치기 항상 뭐래요? 그죠? 우리 고스톱 칠 때 항상 뭐라 그래? 일갈이 일벤지.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놓은 고스톱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표가 외우고 이제 하는 거죠. 일갈이 일벤지 그죠? 고스톱 때 외상하면 짜증나죠? 간만에 났는데 좀 이따 준대. 우리 그런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잔돈 없대. 그럼 거실러 줍니다. 부족하다 어떻게 되는지. 그죠? 돈을 왜 바로바로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중개사 하시려면 고스톱도 좀 필수죠. 네. 나중에 하시면 일 없을 때는 뭐해? 앉아서 고스톱 치야지 뭐. 그죠? 그 제가 그 사이트 일반 그 인터넷 사이트에 고스톱 사이트에 보면 그 중에 50% 이상은 저기 부동산 중개사에 계시는 실장님들이십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일 없을 때는 계속 치는 거죠. 어찌나 실력들이 좋은지. 그거 쳐보셨어요? 어영부영 치면 거기 들어가 치지도 못합니다. 왜? 스피드가 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막 탁 이렇게 쳐요. 탁탁탁탁탁탁. 아하 감사합니다. 끝. 다음 판. 탁탁탁탁. 근데 여기서 탁 했는데 여기서 잠깐 쳤다가 인터벌 두고 탁 터면 나가. 짜증 나가. 빨리 안 친다고. 그러니까 보통 실력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얼떨결에 잘 고스톱 같은 재미없어 안 치거든요. 고스톱을 왜. 이 고스톱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쳐야 되잖아요. 밀려 치야 되잖아. 막 짜증 나요. 저는 그런 게. 내 선택 여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 치는데 애니팡 맞고를 어떻게 하다가 다운을 받았어요. 이렇게 어디다가 와이프는 켜다. 그래서 그 얼떨결에 치게 됐는데 제가 실명 안 치려고 하다가 하다 보니까 실명으로 들어갔어요. 제 실명으로. 그 실명으로 치다가 한참 치다가 몰라서 한 당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봤더니 아니 그 실명이 문제가 아니라 제 얼굴이 화면에 뜨더만요. 그 몰랐어요 저는요. 그 생각 왜 그렇게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니까 그 배경화면에 제 사진을 이렇게 깔아서 와이프가 깔아놨더니 그게 그대로 뜨는 거예요 사진이. 야, 그러니 내가 그 누군가 날 봤을 거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학원에서 있는 동강 들으면 치다가 보니까 어라 이름이 얘 비슷한데 봤더니 얼굴이 제 얼굴이 있는 거죠. 당연히 선글라스 껴가지고 그죠? 조금 약간 위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얼른 나가가지고 배경만 지웠다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그죠? 뭐 조심해야 되지, 그 조심해야 되지. 그래. 아 뭐 조심할 게 뭐 있어요? 다는 일이지, 그죠? 게임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현찰박식 좀 그렇고 있어 보이게 뭐라 그런다? 금전납부 그랬죠. 자, 근데 이거를 뭐 한다?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원칙. 자,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예외가 뭐냐면 그 예외가 바로 뭐다? 물납이라는 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납도 되고 또 뭐도 할 수 있다? 분납도 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분납도 가능하다. 자,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라고요? 물건으로 내는 거라겠죠. 물건으로.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계정사항이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 원래 우리가 이제 되는 게 재산세 물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물납되고 양도세도 물납됐었고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보통 이렇게 했죠. 상속세 증여세 여튼 계정상 일단 나오든 안 나오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계정된 건 뭐라고 했어요? 양도세 물납 폐지되고 증여세도 물납이 안 된다. 일단 요거죠. 둘 다 안 된다. 물론 배우는 건 여기까지 배워요. 우리가 얘는 둘은 안 배우지만 시험에 언급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도 물납이 폐지가 됐다는 건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돼 있는 건 뭐다?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입니다. 사실은 얘네 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폐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 안 됐죠. 폐지하는 게 맞아요. 왜? 의미가 없어요. 왜? 물납 안 하거든요, 거의. 재산세 물납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물납하는 경우가. 왜? 일단은 물납하시려면 재산세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얘네 물납하려면 기준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1,000만 원 넘어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초과가 돼야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얘가 1,000만 원 넘게, 재산세가 1,000만 원 넘게 나와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재산세 1,0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이 1,5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그걸 현찰로 안 내고 물납하진 않거든요. 재산세가 1,000만 원 넘게 나온다는 것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전에 재산세 물납 한번 하고 죽으면 진짜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산세를 1,000만 원 넘게 낸다고 해봐. 현찰 1,000만 원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재산세를 1,000만 원 넘게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가 봐야 되는데 현재는 얘 두 개만 폐지가 됐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물납은 상식적으로 1,00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를 해? 신청을 해서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았을 때 물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런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재산세 배웠었죠? 일단 여기서는 물납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는 이건 알고 해야죠. 얘는 알 필요 없고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아까 했죠, 이건. 뭐라고요? 부동산. 얘도 부동산 그랬죠? 자, 근데 차이가 뭐라겠어요? 얘는 어디 있는 거? 예,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 관할구역은 시군구를 말하죠. 얘기는요, 국내 소재 부동산. 이 차이라겠죠? 이거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둘 다 이걸 가지고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관할구역. 이 관할구역은 어디라고요? 시, 군, 구를 말하는 시군구. 자, 그러면 원주시에다 물납을 하려고 하는데 춘천에 아까 건물이 안에 땅이 있다 했죠. 자, 그럼 춘천에 있는 땅으로 원주시에다 물납이 될까 안 될까요? 춘천시에 있는 부동산으로 원주시에다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왜? 어디 것만 보다? 지방사항은 뭐 중심이야? 물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어디다? 그 동네 것만 받아. 물건의 소재지 것만 받아. 그러니까 원주시에다 물납하고 싶으면 어디 있는 부동산으로 해라? 원주시에 있는 부동산 이런 얘기죠.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물납이 되는 애들은 뭣도 가능하다? 분납도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분납도 얘네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뭐가 들려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분납은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이 가능하고 양도세 조심해야 돼요. 이 양도세가 물납은 안 되는데 분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분납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초과.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금액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뭘 기억해야 돼? 기간 기억하지, 기간. 얘는 기한 지나고 45일 안에 분납할 수 있고 얘네 둘은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각 세목별로 언급이 되면 잘못 엉키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일단 기간은 지방세인 재산세는 45일이고 국세는 2개월이에요. 2개. 근데 금액은 얘네들이 똑같죠. 재산세 종부세가. 근데 이거는 보시면 양도세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그렇게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뭐만 된다? 분납만 되고 물납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세의 정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뭐 거기 1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씀했죠. 이건 세부적인 예능 읽을 거 없다고. 큰 제목만 보면 돼요. 2번에 1번 과세 주체. 그것만 보내죠. 그럼 과세 주체 하는 순간 걔가 뭐다? 세금을 부과하는 중화되는 단체. 누굴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근데 그 밑에는 읽을 필요 없어. 내용 같은 거. 그냥 읽어. 시간 낭비죠. 왜? 의미가 없어. 읽어봤자. 두 번째, 과세 목적.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뭐다? 살림살이 하려고 재정경 필요한 경비 충당 이런 얘기거든. 그것도 처음에 물어보는 얘기 아니니까. 세 번째는 과세 근거는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법률로 뭘 정한다 했죠?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준다. 그 요건을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그런데 그 요건이 뭐니? 그러면 19페이지 맨 위에 있죠. 그 4번에 무부상성 바로 위에 화살표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 요건이라면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을 말하며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이에 해당한다. 그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무부상성은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개인적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5번의 납부 방법. 조세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세 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그 지우셨죠? 양도세 지웠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지우시고 그리고 재산세 결국 종부세, 상속세, 재산세는 물납 또는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자, 물납에 그 박스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2천만 원 초과시 가능이라고 돼 있죠? 거기 증여세 지우셔야 되죠? 그렇죠? 증여세 물납 안 된다 했죠? 자, 그리고 박스 물납 가능 세목에 양도소득세 1000만 원 초과 지워야 되죠? 그리고 옆에 물납 재산에 공공용지 보상채권 지우시고 그 두 개 지우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벌써 지웠어요. 이거 지금 이게 언제 이게 지금 그 나눠준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수업 시간에 분명히 제가 지우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지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수업 시간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뭘 쓰고 막 필기하고 책 찾아보고 하는데 정작 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맨날 설명할 때 뭐 하고 있어? 설명할 때 책 찾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하세요 하는데 벌써 그거 안 듣고 지금 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막 책 찾고 뒤에 넘기고 이러시니까 못하는 거지. 다 지웠죠? 안 지우신 분들 그 종업표 가지고 꼭 지우세요. 네. 자, 계속 거기에 여기다 주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조세의 분류가 나옵니다. 조세의 분류. 그 필기 좀 하지 말라고 참 얘기를 해도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참 누구 닮아서 그렇게 말 안 듣나 물어봤어요. 누군가 닮았겠죠? 본인은 알겠지. 우리는 저는 몰라도 본인은 알 거야. 본인은 자기가 누구 닮았는지 분명히 알 거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본인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거야. 누구한테? 누구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겠지. 그치? 엄마 아버지가 저건 누구 닮아 저렇게 말을 안 듣냐고. 지혜미 닮아가지고 막 그죠? 그죠? 서로 얘기해. 지혜미 닮아가지고 온다고. 참 우리 와이프는 맨날 우리 와이프가 맨날 하는 얘기죠. 당신은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제가 내가 누굴 닮아? 우리 엄마 아버지 닮았대. 아니라는 거. 저는 엄마 아버지를 안 닮았대요. 자기가 볼 때는. 그죠? 내가 분명히 자식이 닮았는데 자기는 안 닮았대. 그 안 닮았다는 얘기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 짓이 안 닮았다는 거잖아요. 깔끔하지 않다 이거지. 이 정도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깔끔해? 여기 더 깔끔하면 어떻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근데 맨날 뭐 나더러 뭐 깔끔하지 않대. 좀 엄청 깔끔하거든요. 아침에 저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오고 저녁에 집에 가면 자기 전에 샤워하고 더기서 얼마나 깔끔해. 그죠? 이해가 안 간다니까. 참. 내 동생은 안 닦아서 걱정이거든요. 걔는. 아, 제발 좀 우리 제수 씨가 제발 좀 닦고 다니라고 그래. 저는 너무 잘 닦거든요. 근데 나한테 지저분하대.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목욕 샤워를 하루에 한 번 받고 나는 두 번 하는데 누가 더 깔끔해. 저도 깔끔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엊그제 그 TV 보니까 그거 보셨어요? 그 생활 생생정보통신가에서 그 무슨 국수 하는 여자애 나왔는데 여자인데 젊은 아신데 굉장히 이뻐요. 야 남편 봤는데 야 진짜 남편은 진짜 미녀와 했을 때.
진짜 남자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하고 비교했을 때 여자가 굉장히 이뻐. 근데 남자는 정말 이렇게 평균보다는 아니고 잘생기잖아. 얼굴도 이 박하니 머리 스타일에다가 이렇게에다가 안경 쓰고 등치도 뚱뚱해가지고 인물이 참 없어요. 그 여자는 너무 이뻐요. 여자가. 그 미녀와 야수래. 그 친구들도 그러는 거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라고. 그죠? 야,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와이프 하는 얘기가 우리 같다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진짜 막,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 내가 할 말은. 아, 진짜. 아유, 알았다 하겠어. 말해야 뭐 머리 아프니까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냥. 말 듣고 말 듣고는 자체가 웃기잖아. 그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라고요? 20페이지. 2번 조세이블요. 그 내가 볼 때 여기서는 본인들을 내가 볼 때 여기 볼 때 여기서는 남편한테 미녀와 야수라고 할 만큼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양심이 있어야 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여기 있는 분들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우리 마이프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여자들 가끔 쓸데없는 소리 해.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해. 그런 얘기 절대 물어보지 말고 자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랑 같이 다시 살 거야? 그 말 되는 소리 좀 해. 아유 진짜 막 짜증나려고 그래. 다음 생에 뭘 또 살아 말도 안 되지. 그냥 근데 본인도 안 살 거야. 근데 그냥 툭 던지는 거야. 툭 던져. 그 남편이 뭐라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막 갑자기 흥분해. 왜? 속으로는 자기도 안 살 거야. 그러면서 막 겉으로는 흥분해. 그 말 되는 소리 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자고. 나 사랑해?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나 사랑해가 어디 있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냥 사는 것도 지금 다행이지. 초코파이? 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죠? 초코파이 줬더니 나 이거 안 먹어 그래버려. 그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랑해 그러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초코파이 사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봐 여기 뭐 지금 모르잖아. 이 사람들 나중에 남편이 초코파이 주면 내가 사랑하냐고 물어봤지 언제 초코파이 달라고 했어? 던진다니까. 이 참 초코파이는 뭐다? 정이다. 몰라? 아이고 TV도 안 보고 그냥 TV 광고에 초코파이 선절 초코파이는 정이다. 광고 안 봤어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주면 뭔 얘기야? 정으로 산다는 얘기지. 그 참 이러니 우리 아이프나 여기 똑같아. 마카마카한 거죠. 자, 20페이지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조세의 분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금의 종류가 관세 빼고 24개가 있는데 그 24개 조세를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사람인데 우리도 구분할 수 있죠. 그럼 구분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분류하면 남자, 여자, 유부남, 유부녀, 노처녀, 노총각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이 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조세도 어떤 일정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는 얘기인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한다. 그럼 과세 주체는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라겠죠. 이 말은 얘가 부과했을 때 얘가 부과했을 때 그 얘기죠. 그럼 얘가 부과하는 건 뭐라 그랬죠? 뭐 국세 그랬고 이런 뭐라 했어요? 지방세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과세권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했을 때 국세 지방세로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국세는 13개가 있고 요게 11개가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건 알 필요 없다겠죠? 이걸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두 개를 다 24개를 외울 필요는 없죠.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 자.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거 취득세 배우고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요 세 개가 일단 뭐다? 지방세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럼 11개 중에 세 개 빼면 몇 개 남았어? 됐고요. 계산 안 되죠? 네. 지방 교육세.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있다 했죠? 지방 소비세. 자, 이렇게 해서 요건 됐죠? 지방. 뭐, 대놓고 지방세니까 이건 이겼거든. 여섯 개, 이제 다섯 개 남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 그랬죠? 지역 자원 시설세. 주민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레저세.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 지방세. 그 다음에 레저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역 주민 그런다 했죠? 지역 주민. 뉘앙스가 지역 주민 그러면 국세 같다 지방세 같아요. 지역 주민 지방세 같죠? 근데 특이하게 어떤 사람은 자기네 국세의 느낌이 든대. 뭐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가끔가다. 그죠?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뭐 한다? 담배를 핀다. 담배 필 데 없으니까 요 자동차 안에서 핀다. 네, 그죠? 참 남자들이 불쌍합니다. 담배 피는 분들은 필 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수업하러 가는데 전철을 딱 타려고 했는데 입구 딱 들어갔는데 어떤 아줌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막 쌍욕을 막 이 타면서 욕을 하는 거야. 왜? 담배꽁초로 이제 그 청소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야. 혼자. 난 처음에 나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
그 입구 들어가 나 혼자 딱 들어갔는데 욕을 막 하길 나한테 하는데 쏴봤더니 담배 꽁초를 필 데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입구 바깥쪽에 나와서요 담배를 피고 꽁초를 그 하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이만큼 쌓이는 거 매일같이 그 짜증나죠 청소할 때마다. 근데 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담배를 꼭 피면 담배 피는 특징이 뭐냐면 이걸 딱 피고 나서 그 꽁초를 딱 가지고 자기가 들고 나와서 들고 다시 들러 쓰레기통에 버리면 가오가 안 쓰는 거야. 남자 이게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딱 피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탁 해서 탁 버려야 이게 딱 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도 담배를 피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끄면 되는데 어떻게 꺼야 돼? 창문 열고 틱 이거 이렇게 톡 튕겨 던져야 이게 담배 피는 뭐가 있나 봐. 그리고 그걸 자꾸 버리는 거죠. 그 청소는 얼마나 짜증나. 매일같이 제가 봐도 이만큼 쌓였어요. 막 보니까 저 볼 때도 맨날 거기 나와서 피고 된 사람들이 양쪽에 서가지고 담배를 여자들도 이제 막 펴. 여자들 나가실 때 옛날에 숨어 폈는데 요새는 같이 펴. 옆에서 이렇게 담배 쫙 피고 있어. 그 거기 버리지는 마야지. 그 왜 가오에 그냥 하여간에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저는 일찍 담배 끊길 잘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배 끊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담배 피웠어요. 제 친구랑 친한 친구랑 둘이 흥미가 이제 담배를 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새마을 담배 그 당시 삼행을 새마을 그 새마을 함부로를 훔쳐가지고 그 피해야 되는 필드가 없잖아요. 그 나이탈 들고 성냥을 들고 가가지고 숨었는데 어디서 맨날 큰 고무다라 아시죠? 고무다 이만한 거 무역다라 거기 뒤에 거기를 딱 덮어서 둘이 들어갔어요. 그 안에 그 숨어서 거기서 이제 피다가 기절해서 진짜로. 예. 이 볶음당도 피니까 연기가 꽉 차니까 둘이 나이 상이 된데 얼마나 연기 질식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손 이렇게 받듯이 뻗어가 기운 없어서 둘이 손 바깥으로 내놔가지고 엄마가 발견해가지고 살았다니까? 왜냐면 이걸 또 기운이 없는 건 이제 취해가지고 이 담배 연기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 뒤로 그때 그 상이 때 그 뒤로 야 내 담배 피다가 죽을 뻔했다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만하면 지금 담배 안 피니까 끊어야 된다니까. 그게 위험해요. 그게 그때 내가 느껴서 담배는 참 위험한구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내가 해가지고 끊었다니까. 그 친구랑 나랑 덕분에 걔도 담배 같이 끊었어요. 둘 다 담배 안 피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피해본 적 없어요. 그렇죠? 다행이죠. 그리고 뭐 레저세 이서브이라고 그죠? 레저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11개가 보다 지방세세 간다. 이거 일부러 여울 건 없다겠죠?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것들입니다. 요거 아닌 애들은 다 뭐겠어? 국세겠죠. 열 것도 없이. 그죠? 근데 교재는 뭐 설명 잔뜩 돼 있는데 뭐 21페이지 박스에 정리돼 있죠. 근데 그거 읽으면 줄칠 거 없습니다. 왜? 그 보도로 줄치면 읽어요. 그냥 이거 들으면 족한 거지. 들을 때 잘 들어오면 돼요. 잘 들어놓으면. 그리고 잃어버리면 나중에 또 하면 생각이 난다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국세는 내국세가 보통세가 이거 들어요. 그거 쓸데없는 얘기지. 그죠? 필요 없는 얘기. 그다음 2번에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겠어요? 그런 거죠. 그대로 가면 조세 수입 용도.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있고 그냥 일반 경비를 쓰는 세금이 있다는 얘기인데 상식선을 생각하시면 되죠. 이 중에서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뭐겠어요? 목적세죠. 목적. 유림도 목적을 갖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조세는 이거죠. 일반 경비를 쓰는 거죠. 목적세가 많으면 문제가 생기죠. 왜? 목적세 뜻은요. 그 용도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남아 돌아도 다른 용도로 전용을 못해요.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쓰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힘들지. 그러니까 보통세가 대부분이고 목적세는 딱 다섯 개 있습니다. 국세 세 개 있고 지방세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국세 세 개.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이제 교육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얘네들이 세 개가 보다 국세의 목적세입니다. 그죠? 지방세 목적세 두 개 있죠.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요게 이제 보다 목적세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교육세가 있고 여기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둘 다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야? 교육재정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뭐고? 중앙정부 교육재정으로 쓰는 거 국세니까. 얘는요.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목적이 필요한 돈이 만약에 3천억이다. 그러면 그 3천억을 걷기 위해서는 1년에 얼마씩 해서 몇 년 정도 걷으면 그 돈이 다 거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법에는 일몰시한이라고 해가지고 그 언제까지 걷겠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목적성 특징이. 그런데 올해까지 3천억 걷고 올해까지 끊고 이제 올해 올해만 끝이야. 그럼 내년부터 못 끊는다는 얘기죠. 그럼 내년에 올해 3천억씩 줄어다가 내년에 3천억이 안 줄은데 그럼 정부에서 얼마나 허전하겠어. 돈을 많이 거들었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이미 목적을 달성했어도 뭐를 해? 연장해버려.
그게 계속 연장돼요. 이 농어촌 특별세가 우루과이 라운드 때 나온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아세요? 90년대 초반에 막 처음에 막 외국에서 막 그 농산물 들어오면 이제 우리 농가 다 죽는다 해가지고 막 그때 난리, TV 난리다. 금방 죽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때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요?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가. 근데 지금 언제 얘기입니까? 그 구석기 시대 얘기지. 근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계속 연장해. 뭐 2018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예, 개 돈 여기서 엄청 걷거든요. 이것도. 그런 목적 쓰는 게 목적세입니다. 이거는 근데 다 외울 건 없고요. 지방세, 목적세 정도만, 그죠? 만약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되세요? 지지, 그런데, 지지. 에이, 지지. 네, 지지. 에이, 지지. 지지. 마지막. 몇 가지 한번 봐요. 지지지. 지지지지, 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 지지지지, 베이베이. 그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이거. 이 소녀시대 언제 들어야? 너무나 뭐 예뻐. 그 지지지지 베이비. 참 이가 사람이 수준이 있는 거 이게 사람이 좀 앞서가야지. 그죠?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최신식 최고로 그 최신 그 가요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누굴까요? 아이돌.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핫한 아이돌 가수. 여자친구. 엑소는 무슨 엑소. 이봐 봐. 지금 얘기 나오면 엑소 나오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이선희. 이러면 끝난 거야. 이선희. 그죠? 김한선. 저 군대 있을 때 가장 유명했던 여자 가수가 김한선이었습니다. 걔가 처음 나와가지고, 나 홀로 있기는 춤을 추기엔 뭐 어려워. 그거, 와, 막 춤추면 끝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참들이 막, 야, 막 TV 탁 들으면. 걔 딱 나오면 죽는 거예요. 왜? 걔만 나왔다면 쫄병들이 일어나 춤춰야 되는 거야. 돌아. 우리 그 사람 우리 병장 맨날 김한선 나왔다면 딱 야 막내 그럼 뭐 탁 일어나 그럼 자동이야 일어나 그럼 걔 같이 춰야 돼 같이 돌아가 내가 아주 막 아우 김한선이랑 막 이가 갈립니다 그죠 그 지금 여자친구 요새 대사랑 여자친구 노래방 가서 노래방 노래 누르면 뭐 내 친구 하나가 있어요 걔가 노래 뭐 부르냐면 노래방 갔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가면 뭐 불러 제일 처음에 노래방 가면 좀 이렇게 분위기 살려면 뭐부터 불러요 보통 제일 많이 불러요. 남행열차를 불러 남행. 왜? 그죠? 남행열차 불러줘? 남행열차. 근데 그 딱 끝나고 걔가 노래하잖아요. 그럼 뭐 부르는 줄 알아요? 갑자기 남행열차에서 딱 분위기 띄워놨는데 걔가 노래를 딱 불러. 일송천 푸른 수. 하,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연타로 불러. 그럼 뭐 불러? 자, 좀 다른 것 좀 불러봐. 그러면 조연이 쓸고 감지. 아, 막 이상 돌아버려. 막 그다음 동그라미 그리로 막 자기는 막 신나게 불러 동그라미 아 막 진짜 한대 때리고 싶어 노래는 그런 거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죠 좀 있는 거 불러야지 그죠 네, 지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정도 괜찮아 목적세는 그렇다 그래서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죠 뒤에 가면 확인학습 문제가 하나 있어요 확인학습 문제 제가 한번 볼까요 자 22페이지 메뉴에 다음 중 국세의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시면 지지지를 아무도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무조건 정답 1번이에요. 왜? 국세 그랬잖아요. 국세. 목적세 몰라도 거기서 국세라기는 국세는 하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나머지 네 개는 다 보여. 지방, 지역이잖아. 다 지방세예요. 근데 문제 질문이 국세의 목적세 그런데 국세는 넘어가고 막 목적세 골르고 있다. 그럼 가면서 지방세는 지지지니까 지지 빼고 그걸 왜 하고 있어요? 문제는 키포인트가 국세라고 돼. 국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답 1번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뭐냐면 어느 그 문제 질문의 정답이 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 풀 때 목적세에 초점을 맞추면, 물론 목적세가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목적세에 먼저 초점을 맞추면 이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풀더라도 어렵죠. 왜? 그럼 목적세 다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앞에서 다음 중 국세의 목적세. 그럼 일단 국세여야 되잖아요. 그럼 국세하고 딱 봤더니 1번만 국세거든요. 그럼 얘가 목적세인지 아닌지 몰라도 목적세에 오는 것보다는 국세지방세가 더 빠르잖아요. 왜? 아까 지방세 그거 했던 거 그거 아닌 건 다 국세 아니에요. 농특세는 당연히 뭐예요? 국세죠. 그럼 답 1번이에요, 그냥. 그죠? 그 국세의 목적세에 해당하는 건 1번이죠, 1번.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자꾸 풀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문제를 푸는 요령이. 그런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푸는데. 근데 그건 훈련하지 않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나 너무 많이 풀을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막 문제 너무 많이 풀어서 고안 풀.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풀어야 돼요. 처음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10번 풀면 100번 푸는 게 나은 거죠. 100번보다는 1000번 푸는 게 나은 거, 200번 푸는 게 나은 거. 왜? 많이 풀었다 하면 더 풀고 더 풀고 계속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빨리 풀 수 있어요, 문제를. 막 계속 풀어보세요. 나중에는 비슷한 게 나오면 이제 뭐예요? 보자마자, 어, 예. 이렇게 된다니까. 그거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딱 풀면, 어, 얘가 아니라, 이 얘네 다섯 명이 전부 다 저요! 그래요. 다음 중 목적 해당되는 5, 1, 2, 1, 2, 3, 4, 5번이 동시에 손을 들어. 지가 정답이라고. 봐봐, 이제 3월달에 모의고사 봐봐. 1번 다음 중 오른 것은 다섯 명. 2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섯 명. 이게 왜? 미쳐버린다니까. 다 지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고를 수가 없네. 왜? 애들 똑같은 옷을 입고, 그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머리도 안 보이게 위장해가지고, 여기다가 좀 더 헬멧을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거, 빨간 헬멧을 쭉쭉 이러고 있는 거야. 고개 들어보니까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얼굴 보면 알겠는데 안 들어. 왜? 그러니까 못 부르는 거지, 처음에는. 그죠? 자, 말했죠? 모의고사 이번에 3월달에 혹시 보시면 충격받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모의고사 봤는데 9개 맞는다고. 40개를 풀었는, 찍은 거 아니에요. 지금 푸는 거예요. 40개를 막 눈 진하게 풀었는데 9개 맞아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10개 맞기가 되게 힘들어요. 두 자릿수 맞기가. 충격받지 마시고. 근데 옆 사람은 31개야. 미쳐버리는 거지. 막. 난 9개 맞는데 얘는 31개. 이건 뭐라고? 둘 똑같은 얘기를 했죠. 똑같은 얘기. 얘는 맞은 개수, 얘는 틀린 개수. 계속 똑같은 거. 충격받지 마시라는 얘기지. 그렇죠? 두 자릿수 맞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기 확인학습 문제처럼 국세의 목적세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잠깐 쉬었다가 22페이지 3번의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여기부터 계속 가겠습니다.